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이 4월로 미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화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된 치료 범위는 류머티즘 관절염, 심상성 건선 등 총 9가지입니다. LG화학은 이 제품을 일본 모치다사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모치다사는 이 제품의 일본 내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11명, 해외 유입은 17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이 어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인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유진자산운용이 중고나라 지분 93.9%를 인수하는 과정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수거래 금액은 총 1,000억에서 1,100억 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롯데쇼핑이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고나라 경영권은 인수주체인 유진자산운용이 갖게 된다며 롯데쇼핑은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베트남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매각하는 등 해외 설비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베트남 천연고무 가공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해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가 400만 달러를 투자해 2007년 완공한 베트남 고무 공장은 타이어 6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천연고무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타이어 판매와 생산에만 집중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법정관리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결국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직원 월급도 5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의 순이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빗썸코리아의 주주사인 비덴트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2,1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4% 늘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1,27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873.5%나 급증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액은 1,766억 7천만 원으로 1년 사이 2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6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91.1%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